그렇죠. 최강 대표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대통령께서 신임 당대표니까 전화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책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아, 대통령께서도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셨는 모양이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난 정기국회 국정 그러니까 대정부질의가 완전히 그냥 뭐 정쟁성 이슈로 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좌절했다. 그걸 또 정책 질의로 했으면 당연히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님하고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예방을 하면서 정책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 대표님께도 이제 겸사겸사 그 내용을 좀 같이 저희 정의당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같이 좀 검토하셔서 힘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그래서 요즘 워낙에 많이 산재로 돌아가시고 또 과로사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법이 저희가 고 노회찬 의원께서 내놓은 법이 있어요.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 법이 꼭 좀 실현이 돼서 노동자들이 산재로 돌아가시지 않게 하는 법인데 열린민주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라는 걸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좋은 내용인데 저희가 낸 내용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이 고용 및 소득보험이고 그러려면 정부 재정이 조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위기니까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 및 소득보험을 하면 한국 복지에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 대표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좀 시급한 현안인데 올해 내로 이제 만료되는 건데 그 낙태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어떤 여성도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여성도 막 일부러 막 낙태를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구나 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을 여전히 뭐 임신 주수 기간을 한 14주로 늘려놨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전히 범죄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이제 임신을 하면은 부모 동의를 얻게 이 법에 정부 법안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가 이걸 과연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낙태죄 비범죄와 관련해서도 그 이제 아마 법률적으로 좀 훨씬 더 잘하실 테니까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당 사무실에 지금 두 번째 당대표님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처음 당선돼서 예방을 해주셨고요. 네. 김종철 대표님께서 와주셔서 저희로서는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김종철 대표님은 제가 실제로는 처음 만나 뵀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서 뭐 스치듯이 뵙거나 네. 또 정치 현장에서 김종철 대표님이 오랫동안 활약을 해오셨기 때문에 많이 그동안에 통원해왔고 제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메 동작에서나 또 서울시장 출마하셨을 때나 그 안타까운 결과에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또 언젠가는 정의당의
김종철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는데 좀 더 빨리 이렇게 뵙게 돼서 그리고 제가 대표로 있을 때 뵙게 돼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뭐 축하 전화를 주신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뭐 김종철 대표님께서 요청하셔서 전화 받은 것이다 이런 식의 억측은 안 나오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간의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또 대한민국의 서민들 대한민국의 소외된 계층들에게 정의당을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늘 제시해왔고 대안을 늘 말씀해왔고 그것들이 또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실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명실상부하게 한국 사회를 선도해온 정당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김종철 대표님을 통해서 더 멋지게 발휘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노회찬 대표님이나 신선영 대표님 또 과거에 조승수 대표님 여러분들이 쌓아오신 그 훌륭한 업적들이 김종철 대표님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또 더 높이 구현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또 고용보험 문제나 그 다음에 낙태죄 문제들 저희들 다 기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 깊이 고민해왔던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피켓팅도 하시고 서명도 받고 하셨죠. 그런 장면들 인상 깊게 봤었고 또 누구보다 먼저 공감하고 또 동의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하여튼 정책이 제시되고 또 법안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지만 과거에 이제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위해서 이제 김종철 대표님께서 헌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법안이 구현되고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도 정의당이 그간에 보여오셨던 그 좋은 모습들을 열린민주당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자 좀 애쓴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먼저 시작하셨던 그 비례대표 선출에 당원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시고 했던 문제 저희들은 예, 잘 아시겠지만 전면적으로 다 당원들께서 추천하고 순번까지 정하는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당의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 결정에서도 이제 당원들이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고비고비마다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항상 의제를 제시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갖추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좀 그런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저희하고 함께 개혁의 과제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두 정당의 모습이 국민들께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그간에 권력기관 개혁과 또 언론개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김종철 대표님께서 대변인님으로 계시면서 이제 내신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약간의 이제 그 이해가 다른 면이 있다라는 점을 잠깐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 제가 앞으로도 자주 뵙고 또 편하게 뵈면서 많이 이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이제 시각들을 같이 맞춰나가는 그 기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견을 나눠서 좀 더 이제 뭐라 할까 이해를 더 높이는 시간을 좀 갖고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노동자, 영세상인 그리고 여성 이렇게 큰 선물을 아까 말한 세 가지 법안이 그 국민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정당이 잘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김종철 대표님은 그간에 하여튼 그 국민들께 늘 앞장서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말로 이렇게 온몸으로 다 보여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고용보험 문제도 그렇고 낙태죄 문제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 사회가 풀고 넘어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함께 꼭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